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마지막 2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27강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교재 397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입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때 세금 내는 건데요. 이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입니다. 5년입니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다. 3년이 아닙니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과세 대상입니다. 무엇을 팔아야 되느냐? 해외에 있는 그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어떤 걸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낼까 하는 겁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와 건물. 거기 나왔죠? 다섯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도 포함되는데, 여러분,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에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되겠죠. 네 번째는 파생 상품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죠. 특특특입니다.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 영업권,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기타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시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기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포함된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리고 네 번째, 파생 상품. 다섯 번째,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기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격은 원칙이 실지거래가격입니다. 실제로 판 금액과 실제로 산 금액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거기 나왔죠? 시가에 의한다. 여러분,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시가가 되겠죠? 거기 나왔죠?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가에 의한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뭐가 있나요? 자본적 지출과 기타 양도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비용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서 3번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입니다. 외화, 여러분 외국에 팔 때는 달러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화로 환산하는 겁니다. 거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요, 양도가액은 뭘로 계산할까요? 팔고 돈 받은 거죠? 수령일 현재입니다. 수령한 날. 수령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한다.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날 현재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에 의한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경비. 이거는 돈 나간 거니까 지출하는 날 현재. 똑같습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하는 날 또는 지출하는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보통 3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이거는 적용합니다. 네. 자,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얼마?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요, 거기 밑에 보니까 1번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이거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부터 42%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산 배울 때 미등기는 70% 적용했었죠. 그런데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를 팔아도 미등기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국외 자산의 경우는 미등기 세율, 비례세율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 자산은 미등기 자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산은 미등기로 팔면은 7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았다고 해서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요,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요.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20%가 되겠고, 그리고 역시 파생상품도 20%가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 파생상품도 20%가 된다. 세 번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세금을 냈어요. 외국에다 냈겠죠? 그런데 그걸 다시 우리나라에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원화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계산된 세금 중에서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다. 이것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납과 분납입니다. 네, 물납은 없습니다. 분납은 적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물납과 분납은 있는데 국내 자산 물납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죠.
역시 국외재산도 물납제도는 없고 분납은 적용한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요. 넘기시면 400쪽을 보시면 국내 재산 양도와 국외재산 양도가 박스에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외재산은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똑같습니다. 물납은 인정하지 않고 분납은 인정이 된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입니다.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날 현재, 필요경비는 지출하는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에 의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답입니다. 2번. 국외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다. 3년이 아니죠. 5년이 되겠죠. 미등기 국외토지 70%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았을 때 70% 적용하지 않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국외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원칙은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 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 시가에 의한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에 의한다.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부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비과세라는 건 뭐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세권자가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자, 과거에는 파산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파산, 그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파산 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회생법이 생겼죠. 회생법은. 법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할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두 번째, 농지 교환 분합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 교환이라는 건 서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농지하고 상대편 농지를 교환하는 거고. 분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이죠.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A농지와 이렇게 B농지를 교환했을 때요. 이 교환한 비슷해야 돼요. 가격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100만 원이고 이거는 75만 원이다. 그러면 이 교환한 차액 25만 원이잖아요. A농지는 100만 원이고 B농지는 75만 원인데 교환한 차액이 25만 원인데 이 교환한 차액 25만 원을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합니다. 해가지고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를 교환했을 때 그 교환한 차액이 큰 쪽의 가격과 비교해서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100만원짜리 농지하고 60만원짜리 농지를 교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한 차액이 40만원이죠? 큰 편의 가격 100만원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40%예요, 40%. 그러면 100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 교환하게 되면 양측 모두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4분의 1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환한 차액이 큰 변화 가격과 비교하여 4분의 1이면 25%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농지와 B농지를 교환했다면 교환한 후에는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됩니다. 교환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돼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되는데 이때 말이죠. 농지를 교환했을 때 시군구 내에 있는 농지하고 교환해야 돼요. 또 인근 농지하고도 교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말이죠. 농지 이 취득일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있는 이내에 있는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를 교환했을 때 같은 시군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시군구일 때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일 것 이렇게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교환한 후에는 3년 이상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환한 후에 3년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2년 만에 수용을 당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급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을 경작해야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농지를 교환한 후에 말이죠.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돌아가신 후는 누굽니까? 피상속인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역시 상속받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쳐서 통산해서 3년 이상 경작하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404쪽입니다. 세 번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에 따른 토지 양도.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바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죠. 1세대 1주택이 되겠습니다. 405쪽을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은요. 반드시 1세대원이야 된다. 그리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적이라면 2년 거주해야 됩니다. 보유의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수도권 일부도 조정 대상 지역인데 2년 보유에 2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이때 이 보유 기간은 등기부로 따집니다. 등기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정착면적은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을 말하지요. 그런데 원래는 1세대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네, 혼인신고한 배우자입니다. 동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거기 세 가지 나왔죠?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자. 만 30세 이상인 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30세 이상은 아닌데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 주택을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중위소득이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토지를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본인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했다면 역시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면 혼인신고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저 411조 보세요. 네 번째,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하나의 주택을 말이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여러분,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어가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미등기는 비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거기 5번 나왔죠.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세 번째, 허위계약서 작성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가면서 양도했다. 비과세와 감면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6번 보세요. 412조. 1세대 2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에 안 한다. 이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에서 보유기간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넘기시면 416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것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1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또 하나 샀을 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구주택이죠.
이 구주택을 사가지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경과돼요. 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 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신주택. 자, 하나의 주택을 샀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신주택을. 그러면 종전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요건 2년 이내. 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예. 거기 나왔죠? 그러나,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조정대상적입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적이 아닐 때는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팔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3년 이내 팔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박스에 나왔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여러분, 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이때는 어느 거 팔아야 되느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팔면 되죠. 그런데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건 과세입니다. 예.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서 419쪽 3번입니다. 직계존속 동거분양입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1세대 주택입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 1세대 주택. 여러분, 나도 주택이 있고요. 부모님도 주택이 있는데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죠. 이때는 언제 기준이냐? 합가일 기준입니다. 합가. 합가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되느냐? 합친 날로부터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10년 이내입니다. 10년. 10년 이내. 그런데요, 이때 부모 나이가 몇 세냐? 60세 이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그런데 한 사람은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60세 이상이 아니라 아버님은 60세가 넘고 어머니는 만 60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가면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칠 때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네 번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여러분, 처녀총각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이거는 혼인일입니다. 혼인일. 혼인일로부터 이거는 5년 이내 팔아야 됩니다. 혼인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번 한번 보실까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이 있는데 나는 무주택자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지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역시 이때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처녀도 집이 있고 총각도 집이 있을 경우가 되겠고, 총각은 집이 없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모시고 살면서 혼인을 했다. 그래서 세대를 합쳤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정문화재입니다. 거기 지정문화재 보유로 인한 1세대 주택. 제가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라든가 등록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 개의 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하겠다.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농어촌주택입니다. 자, 일반주택 하나 하고요.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때 농어촌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지요. 이때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이외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가주택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주택에는 이농주택이 있습니다.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안 짓고 도시로 가는 사람을, 시골을 떠나는 사람을 이농인 그럽니다. 이때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농주택이 있습니다. 귀농주택.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읍면지역에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귀농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귀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귀농주택인데, 이 귀농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오른쪽 박스 보시면 귀농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할 것.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만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집의 대지면적은 200평 이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귀농한 후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5년, 귀농주택은 3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밖입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이라든가 아이들 때문에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서울에 일반주택이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집을 하나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된다.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 취약, 뭐 취약이라든가 학교, 대학교 문제라든가 남편이 근무상 형평이라든가 또 뭐 남편이 뭐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했을 때는 일반주택,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입니다. 거기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역시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용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이때 일반 주택 팔면은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합쳐서 27강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법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